친구들 기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기적이 뭐예요? 전도사님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식,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 이상한 일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는 신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런 기적을 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기적 같은 일을 본 적 있어요? 아직 없어요? 전도사님은 몇 번 본 적 있어요. 저기 선교지에 갔는데 아우니치를 떠나서 선교지에 갔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암에 걸렸던 사람이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가 딱 떨어지는 일도 봤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일이고 머리로도 전도사님 머리로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하는 중에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병을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전도사님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을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일들을 들어봤거나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엊그제 금요일 날 조금 작은 기적이라고 전도사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이게 무슨 말이지?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궁금하죠? 거짓말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요. 무슨 일이냐면 금요일 날이 전도사님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어린 4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금요일 날이 생일이어서 전도사님이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서 케이크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밤 9시가 좀 넘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케이크에 초를 꼽고 촛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도 하고 같이 이제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케이크를 한 조각을 딱 잘라서 같이 나눠 먹고 나서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제 좀 씻고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보, 우리 케이크 반 좀 잘라서 여기 1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우리 친구들만한 친구 둘이 사는 할머니 집이 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둘이 사는 집인데 그 집에 케이크를 반을 잘라서 가져다 주자는 거야. 전사님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전사님 아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여보 우리 케이크 반을 잘라서 1층에 사는 친구를 갖다 주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10시가 됐어요. 10시가 됐으면 밑에 있는 친구도 잘지도 모르고 전도사님도 피곤해서 이제 쉬고 싶은데 마음속에서는 쉬고 싶다. 귀찮다. 내려가면 그 집도 잘 거야. 그 할머니도 주무실 거야. 입으로는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마음속에 이거는 하나님이 전도사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케이크를 반을 잘라서 한 조각만 먹었으니까 아직 이만큼 있잖아요. 케이크를 반을 잘라서 접시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내려갔어요. 3층에 전도사님 3층에 사는데 1층으로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할머니가요 밖에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 못 들어가고 추위에 떨고 계시는 거야. 밤 10시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봤더니 띠띠띠띠 하고 누르는 이 자물쇠 있잖아요. 현관 잠금 장치가 안 열리는 거야. 어떻게 해도 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번호로 전도사님이 대신 눌러드려도 열리지가 않는 거야. 그때부터 고민이 들었어. 어떡하지? 한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고 이 할머니는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고 손자는 지금 어디에 가서 아무도 없고 할머니가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내가 그럼 이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가? 아니야. 이 할머니 너무 냄새나고 늘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이라서 냄새도 너무 많이 났거든요. 집에 모시고 가면 아내가 좋아할까?
아니 우리 아들도 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근데 아 진짜 안 열리면 내가 우리 집으로 모셔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 다시 한번 문을 눌렀어요. 띠띠띠띠 띠리리 문이 열리는 거야. 거짓말 같아요. 근데 진짜 문이 열렸어. 할머니도 놀랐고 전도사님도 놀랐어. 전사님은요 진짜 깜짝 놀랐어. 전사님 한 손에 케이크를 들고 번호를 다시 눌렀어. 근데 진짜 문이 열렸어. 근데 문을 열고 나서 그 안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건전지가 다 된 거야. 건전지가 다 돼서 더 이상 열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전에도 여러 번 눌렀기 때문에 진짜 더 이상 안 열릴 것 같았어. 근데 전사님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아,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할머니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지만 전사님이 집으로 모시고 올라가야겠다. 우리 집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쉴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전사님이 다시 눌렀는데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건전지를 가져와서 건전지까지 다 바꿔드리고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시고 케이크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할머니여서 전도사님이 예수님도 잠시 전하고 그렇게 집으로 올라왔어요.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이야. 전사님이요 왜 이 기적이란 말을 했는지 기적이 막 기도했더니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에 걸리셔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고 그것만 기적이 아니었던 거야. 전도사님이요 어제 그저께 진짜 따끈따끈하게 경험했어. 이 기적은요 전도사님 마음속에 정말로 전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아, 이 기적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을 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마음은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도 해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본문을 보니까요 이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나와요.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느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죠? 이집트 나라에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개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 내 백성을 보낼 수 없어. 안 돼! 바로의 왕에게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는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민족을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만으로 끝났나요? 열 가지 재앙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왔는데요. 그때도 계속 기적을 보여주셨어. 옆에 있는 거 보니까 큰 바다,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셔서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이 돼서 건너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 뒤에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셔서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먹을 음식도 주시고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은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남아있는 거야.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요 수르라는 땅에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3일 동안 걸어다녀도 마실 물이 없었어. 우리 친구들 3일 동안 물 안 마셔봤어요? 하루는 마셔봤어요? 하루 동안 물 안 마셔봤어요? 우리 친구들 3일 동안 물 안 마시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광야로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이제 이 광야, 수르 광야에 왔을 때 3일 동안 물을 찾으러 다녔는데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발견한 이 물은요,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원망해요,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아니, 우리 보고 뭘 어떻게 마시라는 겁니까? 우리가 애굽 있었을 때는 마실 물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아주 편안했는데 당신을 따라와서 우리가 이제 물도 못 마시고 죽게 생겼어요. 막 원망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오늘 읽은 본문 그 바로 앞에까지는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홍해바다에 저 애굽에 전차들도 다 빠져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조금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원망하는 거야.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조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라는 의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기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거였을까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죽겠다고 다시 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막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어. 그 나뭇가지를 모세가 물에다가 휙 던졌더니 이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아주 단 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윤영부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느 날 조금 내 마음이 속상하고 또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엄마한테 막 혼났어. 엄마한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또 엄마한테 막 불평하고 불만, 엄마한테 불순종하고 오늘 주일날 멋지게 예배하고 또 월요일날 학교 가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친구들한테 똑같이 욕하고 친구를 비난하고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속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우리 친구들 모습 없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가 있어. 우리 친구들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 애굽 땅에서 잘 끌고 나오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왕 주실 거 그 좋은 것만 계속 주시지. 왜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맛있는 것도 내려주시는데 아니 이런 어려움은 왜 주시지?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변덕쟁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굳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거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믿고 의지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에이 여태까지 인도했던 하나님 어디 가셨나 봐. 하나님 없어 이제.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우리를 저기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목말라서 우리 물도 못 먹고 죽게 만드실 것 같아.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아마 가슴을 치고 계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진짜 너 약속한 땅으로 보내줄 건데 너희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나를 더 믿고 의지하라고 나만 생각하라고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가 아프셔서 아니면 친구들이 몸이 어딘가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있어요. 예찬이도 손들었어. 우리 친구들도 손들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 할머니 있어요? 할아버지 있어요? 있어요. 근데요 돌아가신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야 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더 유년부 예배 왔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멋지게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의 최고 절정,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최고로 멋지게 나타내신 것,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인자하게 이렇게 계시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피를,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어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일,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일들, 마음속의 불평, 불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예배 시간에 나 더 이상 예배드리기 싫어,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마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 친구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거예요. 엉덩이가 근질근질한 친구들도요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다 불러주신 거야.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항상 내 곁에 있단다. 친구가 놀라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차마 알 수 없는 그때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잘 어디 계신지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엊그저께 이야기 해줬죠. 그쵸? 전도사님 마음속에 약간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었어. 피곤한데 이 밤에 이거 들고 케이크를 들고 1층까지 내려가야 되나? 귀찮아. 힘들어.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속에 전도사님 아내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믿었을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요 모두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갑자기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갑자기 병이 낫고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기적,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어.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친구가 저기 보이는데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불평과 걱정과 근심으로 상처나고 아픈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